다니엘 3장 8절에서 30절 우리 3장 18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그 위험과 위협과 곤란과 어려움과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오늘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이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건설한 그런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이 왕이 이 큰 나라 메소포타미아 진역 전체와 그리고 아수르 지역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쪽에 이 모든 이 나라들을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야, 레바논과 그리고 이 유다 땅까지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집트까지 점령한 어마어마한 큰 제국을 이루었던 이 왕이 이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짐이 곧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금신상을 자기의 형상을 닮은 금신상을 세웠죠. 이 그림에 나오는 바와 같이 27미터나 되는 큰 신상을 이제 이 바벨론의 궁전인 수산궁에 가까운 곳에 두라 평지에 이렇게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신하들, 방백들, 모든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지방 관리에게 다 참석을 시키고 그리고 모든 재판관을 비롯해서 모든 재무와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하급 관리에게 다 참석하게 해서 이 신상을 이제 낙성하는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성대하게 크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든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까? 불 속에다가 던져버린다. 풀무불 속에다가 큰 용광로 화덕 속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달궈가지고 거기다 집어던지겠다. 이러한 조서를 발표할 정도로 왜 이 왕은 이러한 짓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왕은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이 나라의 세력은 더 확장될 것이며 이 제국은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이 바벨론 지역에 신이 있습니다. 신 마두룩이라는 신이 있어요. 마두룩 바벨론에 신입니다. 이 신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신으로 불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니므롯이 바로 이 같은 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태양신이에요. 이 마두룩이라는 신이. 그래서 온 이제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주신입니다. 주신. 그래서 폭풍의 신이기도 하고 뭐 그냥 천둥과 번개의 신이기도 하고 이 땅 대지의 신이기도 한 남신입니다. 남자신, 남신. 그래서 이 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하는 마두룩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강력하게 건설한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마두룩 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이제 모든
수많은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굴복시키는 정책을 피게 된 것입니다. 다른 그런 민족들의 자기들의 신앙과 신들이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끌려오게 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어떻게 하다가 이 먼 나라 바벨론에서 또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가 이 다니엘과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다 지파의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이제 예,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모르드게 그 사람도 그때 끌려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BC 605년에 끌려가게 되어서 이제 결국은 2차, 3차에 걸친 이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을 통하여 결국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성전이 다 부서지게 됩니다. 성전의 그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그 자기네 신상 앞에다가 신전 앞에다가 갖다 놓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을 버리고 도리어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신들을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구원해 내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까? 많은 여러 민족과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오 모든 신들의 신이신 참신이신 것이죠. 다른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그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앙은 타락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해 간다는 것이죠. 예, 왕은 권력을 추구해 갔고 그리고 이제 관리들은 자기의 직책과 그 직책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로움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점 세속화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쫓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타락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저 뒤쪽으로 밀어놓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그것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 이제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솔로몬 죽은 이후에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런 우상 숭배에 가장 첨단을 걸었던 왕이 있었죠. 왕 생각나십니까? 아하방이었고 그 부인은 이세벨, 시돈에서 온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타락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그런 심각한 우상 문화 속에서 그때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 예,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아주 암울하고 큰
큰 소망이 없던 그 시대에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 알려주면서 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왕들과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결국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법과 불의함 속에 살아가다 150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많은 타락한 왕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 개혁을 한 위대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많은 솔로몬 시대에 산당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정략교를 통해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온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이방의 신상을 가져왔고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런 그 신상들을 이제 산당을 지어서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돼가기 시작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서 이제 그 모든 산당들을 제거해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까지 했냐면 그 노뱀이죠. 노뱀. 모세 시대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갖고 막 불뱀한테 물려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세워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 했잖아요. 그때 있었던 그 노뱀을 그걸 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거를. 네. 그것까지 다 히스기야 왕이 다 깨뜨려 버리고 그럼 성전을 청결케 하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세우면서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게 된 게 바로 히스기야 왕 때였어.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 이제 어떤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줘요. 15년 목숨을 연장시켜 주게 되자 그 당시 이제 저 북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고 아수르는 힘이 쇠락해가고 있었고 남쪽에 그 애굽은 호시탐탐 저 북쪽을 노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낫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이 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분이 붕 떠 있어가지고 자기의 왕궁과 모든 창고를 개방하고 무기고까지 다 이 사신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예언해요. 앞으로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보여줬던 이 모든 왕궁의 보물들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후로 15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돼요.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런 정말 선하고 그런 의로운 그런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본인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되겠어요. 므낫세 때 그렇게 타락하여져 가면서 수많은 우상과 가증한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을 하게 됩니다. 성전 그 아래 그 거기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야 그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그래서 거기를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죠. 성전 아래쪽이.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러한 고난에 빠지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70년이 차기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참 그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왕복을 탁 이렇게 입고 얼마나 포부가 당당하게 탁 서 있어요. 그의 나라를 너무나 찬란하게 만들었어요. 이 왕이.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하늘정원이라는 하늘궁전 그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 궁전을 그 자기의 그 부인을 위해서 하늘정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하늘에 그냥 높은 곳에 물을 어떻게 끌어올려 갖고 그게 물이 흐르게 하고 하여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놨는지. 이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뭐 그 열대 그런 모든 식물들은 막 다 갖다 놔서 정원을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물이 그냥 사방으로 이렇게 흐르게 그렇게 그의 도시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멋진 강과 그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과 그리고 멋있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갔죠. 위대한 왕이었어요.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증명해 보이고 알려주시기를 원하냐면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제국이 형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제국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많이 알려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금신상을 세워서 지금 막 자기를 자랑하고 뭐 그렇게 그냥 막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막 이렇게 많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자기 앞에 굴복시키고 자기를 신처럼 높이고 하는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왕 앞에 서게 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지방 총리가 됩니다. 지방 관리. 지방의 그 지방을 다스리는 120개의 지방으로 쪼개지 않았습니까? 유다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이지만 그들 중에서 아주 신분이 좋고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특별히 훈련시켜서 왕 앞에 세우게 되는 그때 뽑힌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고기나 이런 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거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우상이 가득하였던 그 유다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어때요?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의 구원과, 왜냐하면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이스라엘에 사실은 유다 민족입니다. 그러한 이제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러한 자세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왕이 어느 날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어떤 신상을 보게 되는데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쪽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내려가면서 이제 노수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진 것으로 되어 있는, 앞으로 일어날 제국의 그 모습이에요, 그게. 너무나 이상한 꿈을 꿨는데 더 이상한 건 어디서? 하늘에서 막 큰 돌이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팍 때리니까 팍 무너지는, 깜짝 놀랄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뛰어난 학자들을 다 불러놓고, 종교가들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점성술사들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다 불러놔.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도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해석하라는 거야, 꿈을. 근데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다음에 내용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우리가 그걸 왕이 꿈을 어떻게 합니까? 알려달라고. 안 된다.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중에 꿈의 내용을 다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죠. 금으로 된 이 머리는 왕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일어날 은은 뭡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런 제국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왕이 꿈을 꾸었고 그거를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왕이 이렇게 위대한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되고, 다니엘의 추천에 의해서 세 친구들은 지방 장관이 되게 된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왕이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렇게 왕 앞에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끼는 이 사람들이 왕이 세운 그 큰 27m나 되는 금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게 되자 누가 지금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러한 큰 신상을 건립해서 그거를 이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거를 이렇게 낙성하는, 그거를 이제 개봉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앞에 많은 관리들과 총리들과 뭐 다 모이게 해서 그 앞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왕권의 절대적인 왕권을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통치에 있어서 왕의 힘이 이렇게 절대적 강력하다는 것을 많은 타 민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벌써 오래 전에 이게 발표가 됐을 거고, 준비를 해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신상을 건립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두라 평지에 이걸 세워서 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관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미리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신상 제막식에서, 봉헌식에서 그 앞에서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언제부터 마음먹고 있었을까요? 이미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은 절대 그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그들은 마음을 먹고 있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는, 불 속에. 불 속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왕의 진노와 왕의 형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상 옆에 크게 만들어서 불못불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큰 용광로, 용광로. 큰 이런 이렇게 큰 그릇 있잖아요. 큰 그릇 속에 이제 이 쇠가 막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 안에. 또는 큰 화덕, 화덕을 의미합니다. 이걸 큰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 앞에 절하지 않을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 있을까요? 그냥 한번 절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절하고 많은 다양한 민족들과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다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민족이 갈대아 민족입니다. 갈대아. 그 갈대아의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절하고 있지 않는 지방 관리인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왕에게 지금 일러 바치고 있죠. 저 사람들은 절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러 바치고 있을까요? 작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인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총리로 앉아 있고 총리인 다니엘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안 나왔다고 할 수, 무슨 큰 병이, 무슨 어떤 여기 나올 수 없는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 유다 민족인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출세해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볼 때는 싫은 거죠. 그래서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지금 왕에게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이렇게 불못불 이런 모습이죠.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한 번 더 기회. 보통 여기서 다시 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의식이 지금 시작되고, 의식을 시작할 때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고 리허설도 다 했고 이제 악기도 다 준비됐고, 악기 무슨 이게 뭐냐면 금관악기, 나팔과 피리, 플룻 같은 거, 그 다음에 트럼펫 이런 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뭐죠? 이렇게 예, 줄로 켜서 하는 거, 줄로 켜서 뭐 바이올린 같은 거 이런 거, 그게 무슨 양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거문고나 가야금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줄로 된 사면금, 이렇게 손으로 뜯거나 아니면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하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 줄로 돼 있어 갖고 어떤 쇠막대기 같은 걸로 딱 때리면 웅 하면서 이렇게 아주 특이하고 뭔가 이렇게 홀리한 분위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런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높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 다 나오고 이 제왕님 제국의 황제가 위에 탁 있고 이제 촥 이렇게 경호원들이 막 촥 이렇게 있고 군사들이 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음악이 촥 나오면서 분위기를 싹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뭔가 신이 강림한 것처럼 그렇게 막 촥 하고 막 노래가 막 싹 나오면서 이제 그런 음악이 이제 됐을 때 신호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다 신에게 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절을. 그 금신상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니까요. 왕이 곧 신이에요. 그렇게 절대적인 신의 위치에 왕을 올려놓고 그런 왕에게 영광과 존귀를 지금 그 위엄을 왕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쫙 해서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그 정도로 이 세 사람을 아낀단 말이에요.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해라.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불물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자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뭐가 와 있어요? 절하지 않는 자를 불태워버릴 어마어마한 풀무불 그 화로에서 화덕에서 막 불이 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너를 누가 건져낸단 말이냐? 어떤 신이? 내가 신이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신이라는 거죠. 이 힘과 권력 앞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내줄 신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어떠한 왕의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불 속에 타 죽게 되죠.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 세상이 전부가 이 세상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면 이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속에서 그러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이것을 꼭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자기 욕망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전능하시며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저 하늘 위에 많은 물들 위에 저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리에 나라에 앉아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서 건져냄을 받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다시 살아나서 내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이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왕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19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로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 왕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 살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걸 거부하고 있으니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분노하여서 얼굴빛을 바꾸었다. 얼굴이 완전히 흑색이 되는 거죠. 흑색이. 흑화가 되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사람이 얼굴색 바뀌면 얼마나 무서워요. 얼굴색이 바뀌면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최고한도로 올려라. 최고한도로 뜨겁게. 그러니까 그 장작불로 막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가 몇 도나 올라가요? 1000도. 1000도 이상 확 타니까 불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나는지 불꽃이 바깥으로 이렇게 확 나올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달궈서 병사들을 시켜서 이들을 결박해서 이제 이 떨어뜨리는 거지. 이 위쪽에서 아래로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던지는 사람이. 이들을 결박해서 옷을 입은 채로 겉옷도 입었고 겉옷 속옷도 입었고 겉에 두르는 망토 뭐 이렇게 겉옷 또 안에 속옷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걸치는 뭐 이렇게 이날은 중요한 행사니까 예복을 다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옷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모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르는 거 그것도 하고 장식도 막 있고 이 상태로 결박되어서 불 속으로 촥 떨어져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홀라당 타서 순식간에 타 죽었어요. 마땅한데 안 죽었어. 보니까 왕이 보니까 내 눈이 어떻게 됐나? 아까 던질 때 몇 명 던졌지? 세 명입니다. 지금 몇 명이야? 네 명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신하들이 옆에 있는 모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똑같이 같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불 속에 지금 떨어져 들어갔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불 속에서 지금 이 불이라는 것은 뭐가 타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더 희한한 것은 세 명을 집어 던졌는데 네 명이고 넷째 모습을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Son of God라고 돼 있어요. God, 신. 신의 아들과 같도다. 신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세상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세 명을 보호하면서 같이 불 속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야.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그 밑에 마지막 30절까지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왕의 힘과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이제는 확실하게 보았죠. 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지금 얘네들이 이 사람들만이 지금 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왕 앞에서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자기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인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지금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왕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조서를 쓰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모욕하거나 경솔히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버린다? 그들의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어우, 무섭죠? 왕의 권력이 뭐만 하면 그냥 쪼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거름토로 삼아버리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 이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지금 뭐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그분이 주관자라는 것을 지금 만민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러한 가운데 이제 더욱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사람은 더욱더 바벨론 지방에서 높임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온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이 사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비슷한 환경에 처한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세 사람은 그런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고 불 속에 던져지는 그 막 결박돼서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진짜로 조금 전까지는 이제 아직은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포박이 되고 이제는 끌려서 여기가 불이 불인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심정이, 야, 인간의 용기와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선한 의지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진 겁니다. 취소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앞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을 다 붙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이 하루하루를 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한 사람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보소시도다. 얼마나 강력한 나무입니까? 백향목이 그것을 꺾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목소리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확 꺾으셔서 그 나무들이 부러져서 그냥 나뒹구는 소리가 수많은 소떼들이 확 뛰어가는 그 발굽 소리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들린다고 이 시편 29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겸손한 자세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